그래서 여기서 정진하고 집에 가서도 틈만 있으면 공부해. 좀 잠을 좀 줄여. 그리고 잘못된 거좀 참회하고. 걱정, 근심 다 놔버리고. 우리 그럽시다. 내가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안 배우고도 그렇게 할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도 내가 존경한 분인데 글도 아주 많이 아는 분이요. 근데 도저히 믿음이 잘안 가. 저렇게 많이 아는 분도 왜 저런고? 그래서 에이 내가 참선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문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안 받아주더라니까. 또저 상원사를 처음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 여름에 선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또못 하고. 천축사에서 6년 장자부를 한다에 그 들어갈라 해도 안 받아줘. 그래서 우리 사형님 절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선객을 만났어. 아주 열심히 기도했구만. 여기 있지 말고 저 선방에 가라고. 그래서 누가 도인이냐니까 경봉스님이 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경봉스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해제 결제 없이 했으니까. 해제하자마자 바로 영맹제 했어. 잠은 그 서로 때리기로 하고, 그때 안일지거사도 있었구만. 스님 세 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인스 총림을 한다. 그래가지고, 갈라가니까 큰 스님 못 가게. 같이 살자고. 그래, 큰 스님 저는 한번 마음먹었으니까 그좀 갔다 올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림에서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대중하고 정진하고, 그 밤에는 그 해암 스님하고 같이 정진했어요. 해암 스님 그때 훗날 존경했습니다마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세요. 내가 그때 그 경봉수심회상에서 같이 지낼 때가 39년 동안 잠을 안 잤다 하더라니까. 뒤로 계속 그랬으니까 한 50년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근래 스님 중에서는 가장 그 애를 쓴 분의 한분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중에는 제일 여법하게 정진 잘하신 큰 스님이요. 저 사조 도신대에서는 60년을 장자했다 하니까 우리 해암 스님도 거기에 못지않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정진한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날좀 12시 좀 깨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 근데 그 4시간마저 다잘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가지고 12시면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그해 겨울에 성불도를 놀았어. 성불도를 놀아서 성불을 먼저 한 사람이 법문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들을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했어. 그 후에 이제 그 내가 기억 속에는 이제 거예 스님이하고 또 누가 한 분이 세 분이 좌우보처 이제라 하고 이제 모셔놓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때 성철 큰 스님 회상이요. 우리가 그 지월 스님이라고 아주 그 대도인이 있었구만. 지월 스님 그때 해암 스님은 입성 보고 일타 스님은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요. 내가 기억 속에 근데 그 지금 원로우장도 막 그때 아마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진을 할 때인데 이제 성불을 먼저 했으니까 법문해야 되지 않아? 나이 28이요. 세상 28에 큰 스님 앞에서 법문이 나오겠냐 그 말이요. 또 장남 비스름하게 얼굴에다 부처상을 그리고 주장자 다 주고 하는데 큰일 났다라니까 이거 법문 안할 수도 없고. 그래 법상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지난번 그 기도가 그거예요.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변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속으로 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이 반드시 가피되겠구만.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이라도 1년을 한번 해봐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 이거 대가 맞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신심을 갖고 반드시 나는 이루어져요. 또 나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저 어떤 사람들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부처님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책을 번역할 때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다 풀려. 근데 안 받아들여, 안 믿는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도 부처님 말씀 잘 안 믿었다 하더라니까, 그래. 그 안 믿으면 못 깨쳐. 이게 전부 다 믿음이라. 기까 마까, 홀이 유참이 천지 형격이요. 그냥 10만 8천리 멀어진다. 자기 자신도 안 믿는데 뭐.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안 믿는다니까. 부모 말씀도 안 믿고. 우리가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 악할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구만. 그래서, 그때 그 기도요. 내가 이 법상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해나 잘못 받아들으면 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라. 다 부처님이라. 나보다 못한 사람 얘가 어디 있어? 웃자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28의 어린 나이에 법문을 했더니 산중 법문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내용 궁금하지? 속으로 이제 그 했는데 그 내용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잘못하면 또 넘어갈지 맞네. 그때 흉내 한번 냅시다, 우리. 네, 이제 눈을 뜨니 진진찰찰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도다. 설법하는 자 뉘며 듣는 자 뉘뇨. 휴망상 휴망상 하라. 지금 같으면 내가 억 하고 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하를 할 수는 없고 주장자만 이렇게 세 번 딱 치고 내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8만 대장경이 그 속에 다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오. 내 이제 눈을 띠니 이 눈이 다섯 가지 눈이 있어야 비로소 눈이라고 할 수 있어. 육안, 심안, 해안, 법안, 불안. 이 오안이 갖춰져야 되는데 내 이제 눈을 뜨니 진진찰찰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도다. 진이라는 것은 가장 적은 단위 티끌이요.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내 아닌 바 없단 말이요. 설법하는 사람은 누구고 듣는 사람은 누구냐. 휴망상 휴망상 하라.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법문이 나오냔 말이요. 입도 안 벌려지지. 여러분도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안 믿어. 자신도 안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 속에 들어가시려고 하냔 말이요. 아, 그냥 그때 그 무비가 지금은 다 근심 아니요. 한 산중법문 해야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대하니 아주 그 처신하기가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백일을 잠안 자고 공부해서 깨치지 못하면 내가 옷 벗고 속과 가야 되겠다. 내가 승려 괜히 숫자 밥거리 채우는 그런 승려만 돼서야 되겠나 싶어서 스님들 중에서 그 공부 잘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냥 압니다. 공부는 주머니에 송곳처럼 그냥 드러나 버려. 다섯 사람을 뽑았다니까. 우리 저 조사전에 가서 그 잠 안 자고 한번 백일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앉으면 다섯 시간 졸면 때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달쯤 하다가 네 사람이 더 불었어. 근데 그 바람에 배려버려서 뒤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졸면 경책을 해주기로 했는데 나는 이 처리면 지금 나갈 판이요. 그러니까 안 봐주고 졸면 때렸다. 저것끼리 봐주고 나만 두드려 패.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아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때려준가 보다. 아 이러니까는 마음이 편해요. 우리 나는 잔이 안 잔이 해갖고 시비한 사람이 있어 선방에도. 그렇게 생각을 좋게 생각해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때려준가 보다. 이러니까 편하더라니까 그래.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 시비하면 어떤 것이라도 감노수로 받아들여야지. 잔이 안 잔이 해갖고 싸우고 시비해서 되냔 말이요. 나는 이처리면 지금 나갈 패인데. 너 이거 뭐 잤냐 안 잤냐 이게 변명 뭐하고 생각하노? 뒤에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 때리더라니까. 껍뻑하면 때려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70일쯤 하고 눈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막 합치자 하더라고.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내 혼자 그걸 백인을 했으면 좋겠더만 그걸 합쳐버리니까 기가 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백인을 잠 안 자려고 했다가 이 중도에 패하게 되니까 억울해 못 견디겠더라니까. 에이, 내가 단식으로 내가 이걸 베겨야 되겠다 하는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운동을 젊었을 때참 좋아했고 막 탁구 선수에다가 축구도 잘해요. 근데 그 8개 팀이 나가서 승려 대표로 가서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내가 센터 포드를 봤어. 지금은 둔하게 생겼지만 잘 달리고 막 또 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우리 소민들도 이기고 1등 했다니까. 얼마나 다친 데다가 발톱이 빻고. 그래가지고 배기를 잡았으니 하체가 썩는 거요. 그래가 근지러워서 막 그 눈으로 비벼대면 피가 나오면 붕대 감아놓고 정진했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굶으니까 그 배겨내겠더라니. 그래서 그 단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라 배기를 채우려고 혼자. 들어가는데 우리 사제가 있다가 우유를 가지고 왔어. 속으로는 반갑지요. 내놈의 너나 먹어라 그러고 이제 쫓아버리지. 그랬더니 노스님이 오더니 스님 단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이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이래서 죽는가 보다 싶더라니까 초조하고 이상해. 5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안 먹으니까 그때 부처님 가피를 가면 나 죽었어. 그러니까 그 오는 거라 도와주러. 스님 물 먹어도 그게 단식이냐 하니까 아이고 물은 안 먹으면 안 돼. 물 먹으니까 괜찮더라니까. 그래서 그 배기를 혼자 채웠어요. 채울 때 그 기쁨이 하도 좋아서 석가는 새벽별을 보고 소리쳤지만 나는 저녁별을 보고 소리친다.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꽃다니기 있겠느냐. 막 어떻게 막 환희에 막 감당할 수 없더라니까. 근데 이것 갖고 예수님이 깨쳤다고는 안 할 것이다. 그러고 나를 누르려고 억눌렀구만. 에? 그래가지고 원래 향곡스님 회사에 갔을 때 막 큰 스님이 칭찬하니까 거기 그냥 넘쳐버렸다. 이 칭찬이 이게 독이요. 공부한 사람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정강스님 회상에 가서도 큰 스님하고 막 부딪히고 낮에는 대중하고 큰 스님은 큰 스님하고 정진하고 한번 소개해 나니까 못 견디겠더라니까. 그냥 흔해. 상대방이 다 봐줘. 법문 잘못한까지도 그냥 다 드러나고. 그러다가 이제 경봉스님 회상에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봉스님을 갖고 졸업도 경봉스님 졸업한 택이야. 뭐 입학 졸업이 어디 있으려마는 형식적인 면에 그렇다 그 말이라. 그래서 경봉스님 회상에서 이제 그 해암스님 위성 보고 내가 이제 뭐 열중이 찰중 뭐 이런 소임을 보는데 그 큰 스님께서 아주 고구정량하게 법문을 해요. 시간마디 법문해요. 나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데 대중은 그걸 싫어합니다. 선방에서 이렇게 입성이라도 법문 많이 하고 조실 스님이라도 법문 자주 하면 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중이 잘못하면 깨지게 생겼더라니까. 그런 마당인데 해암 스님이 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못 깨치는고. 옛날 그때 해인사에서 법문 들은 기억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그런가 봐. 나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해도 왜 내가 이렇게 깨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스님은 깨치지 못한 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못 깨치는 거. 그게 첫째 장이다. 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말아 하려고 내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양 목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성성하고 적적하고 면면하고 밀밀해야 할 텐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 언제 공부하겠냐고 그래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새 선지처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그래, 나도. 왜냐면 나이가 스무 살 차이가 넘은 데다 대선배요. 그런 암만도 있을만 하지 않아. 요새 도인처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베타요, 프리베타니라. 이 안에 두라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린단 말이, 직역하면. 입 열어도 죽고 입 닫아도 죽어. 한마디 일러봐라 그랬더니, 정강스님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 이 원상을 묶이지 않고 절을 세 번 하고 나오겠다 해서 아이고 스님 그것 갖고 되겠어? 나는 스님은 골맞다 생각하고 내가 침을 대겠다 했지. 생살에다 침 대면 안 되잖아. 공부가 스님은 많이 됐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침을 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법문을 청해요. 그래서 그때 망공스님 당시에 그 노스님 있었구만. 그 스님이 이제 선덕을 받는데 스님이 좀 법문 좀 해주시오 했더니 막 들을 수가 없더라니까. 스님 좀 계십시오. 그래, 두 시간을 했어. 두 시간 했더니 대중이 더 해달라 하는 거요. 그래, 세 시간을 했으니 어떻게 돼서 경봉스님 큰 스님 회상에. 내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래가지고, 그때 고산 스님이 법무사 강사로 계시고, 그, 동네 포교당 그 주지로 있더라고. 그 가서 이제 들기름 두 말, 시주 해놓고 내가 밤으로 나서니까, 그 진재 스님 상자가 따라 나오려고 그래서 내 가는 길은 험하다. 말하고 성철 스님 찾아가서 스님 나는 이제 스승이 없어도
내 공부할 만하니 토굴로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묘학사 가서 9년을 그냥 그때 몸도 안 좋았구만, 하체가. 그래서 지내다가 어떻게 이제 127이 나서 이렇게 주지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백전산매 도는 수를 나는 느껴요. 연탄캐스도 쳐서 죽을 고삐도 남겨봤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삐, 별 경계 다 겪어본 바더라도 오직 신심 하나, 부처님만 믿고, 나는 내 자존심, 내가 병원에 가고 싶을 마음도 나도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소위 공부 좀 됐던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수술이나 하면 부처님 얼굴에 똥칠하고 신도 볼 면목도 없고 법상에 올 용기도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내가 뵌 거요. 여러분도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되겠단 말이야.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말고 무량수를 믿고 죽으면 없다, 이래 생각하고 용기를 가져야 돼. 대신심, 대분지 있으면 대의정은 일어나기 마련이라. 신심도 없고 분지도 없으니까 의정이 일어날 택이냐 말이요. 조문도면 석사도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용기라도 있어야지. 얼마 안 남아서 맨날 그냥 왔다 갔다 개미 쳇바퀴 돌대기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좀 영리하든지 착하든지 뭐좀 특징이 있어야 할 텐데, 생각에 따라서 확 상도 달라져 버려. 오늘 새로 태어난 요랑하고 우리 대신심을 가져봅시다. 저분은 저 불교를 믿으니까 뭐가 좀 다르다. 에? 저분은 뭐 참선하더니 뭔가 다르다. 그래야 안 되겠어? 욕심은 가득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지옥을 활살같이 간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귀향이면 잘 살아야 안 되겠어?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고 절대로 잘 산 게 아닙니다. 한푼 없어도 멋있게 산 사람, 내가 오늘 소개를 할 거예요. 가끔 내가 이 법상에서 했지만은 또 되새겨도, 또 들어도 좋은 법문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신심도 있고 그랬던가 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불교였으니까. 옛날에 당나라 시대. 근데 어린애가 등허리가 딱 들어붙었어. 쌍둥이를 낳았는데 등허리가 딱 들어붙었으니 어떻게 돼? 손에 이제 의사가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기를 수 없으니까 가운데를 띄어야 될거 아니야. 칼로 잘 띄었는데 살점이 좀 많이 붙은 애는 형이요. 살점이 좀덜 붙은 데 나오고. 근데 글자는 똑같아. 법도 도자라고도 하고 헤아릴 탁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형은 도라고 부르고 아우는 탁이요. 그래서 성은 배씨요. 그러니까 배도 배탁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찍 조실 부모를 했다. 부모를 일거불고 외삼촌 댁에서 이제 지내는데, 하루는 이그 일행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오시더니 가들 상을 보면서 참 젊마들 박보가게 생겼다고. 젊마 내 보내라는 거예요. 자 박보가 놈 있으니까 이제 집안도 안 좋다고. 아, 이 소리를 들어버렸어. 근데 부모도 없는 불쌍한 애를 어떻게 내버렸냐고. 에이, 그래도 자가 있으면 집안이 안 좋다 보니까. 스님이 간 뒤에 스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나갈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말 믿을 거 있나?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도 그 입장 되면 못 있겠지? 그래가지고 나서서 이제 한 군데로 가면 얻어먹기 힘드니까 뿔뿔이 헤어졌다. 이지저지 얻어먹다 절에를 간 거예요. 근데 저를 그 목욕탕에를 뚝 들어갔던가 봐. 근데 거기에 무슨 이저 보물이 떨어졌어. 그 평생 그 팔자를 고칠 그런 보물이라. 요새 같으면 수십억 보물인데, 이걸 쓰지만 사람을 죽고 사는 그런, 옛날에 뭐 천량이니 만량 주면은 사람 살고 그랬잖아요, 죄인도.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상납을 해야 살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 신도인데. 그래 절에 기도하고 모욕제기할로 하다가 그냥 놔둬버렸다, 귀한 보물을. 그리고 이제 정신을 집에 가보니까 없어. 근데 이게 배도가 그걸 주워 놓고 가만히 생각한다.
주인을 찾아줘야 돼. 내가 틀림없이 갖고 있으면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한낮을 기다린다. 그 보살이 집에 갔다가 보니까 없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에서 그 목욕 제기하고 그 생각이 나서 막 쫓아와봤다. 어머니 없어. 근데 옆에 거지가 있단 말이야. 얘야, 너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그러네도 내가 이거 주인 오면 드리려고 내가 이 한나절을 기다렸다면서 주거든. 아이고, 고맙디. 네 돈이 아니라 내 아들 목숨을 네가 살렸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그냥. 그런데 이제 얻어먹다가 다시 외삼촌 댁을 왔어요. 딱 오니까 그때 일행심이 또 나타나. 에? 너 사기 지금 달라졌다. 너 그동안에 무슨 저 좋은 일 한 적 없느냐. 정성활상이라는 거요. 아니 스님 언제는 날 보고 거지상이라 하더니 에? 지금 정성될 상이랍니까. 너 그동안에 틀린 무슨 좋은 일 한 적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한 거라.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방생하면 그 공덕이 큰 한량이 없어. 난 도와준 것도 큰 공덕이지만 복도 안 열어놓고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오. 이건 둘 다 했잖아요. 생명도 살려주고 또 보물도 주워주고. 아니? 그 여러분 같아도 몰라 여기 있는 분이야 그 욕심 안 내겠지. 그러나 거지보다 낫지 않아? 아마 여기 100억짜리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가 하면 안 가질 사람 여기 없지. 에? 덜컥 가졌다가 하면 그거는 공짜 없다. 뭐 소가 돼서라도 갚아야 돼. 절대 내 것 아니면은 가질 마음도 잡숴도 안 되지만 베풀어. 남의 찰땜이 나의 찰땜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 생각만 해도 한량없는 공덕이옵니다. 꼭 돈만 줘야 된 게 아니라 남 잘때면 배가 아프고 남 못되면 좋아하고 이간이나 붙이고 말 함부로 하면 얼굴도 추해지고 지옥을 활살같이 가고 막. 여기부터 오늘 참회하고 아니 정 하도가 안 들리면 참회라도 해야 안 되겠어? 다급생로로 지연업을 싹 참회하고 참회하면 공부가 더 잘 돼.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싹 놔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말이오.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영의정까지 됐어요. 정말 그 스님도 대단한 분이요. 그 좋은 일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영의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호를 휴라고 지어. 그러니까 배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을 찾아야 안 되겠어? 아무리 찾을 길이 없는데 이 7월 달이었던가 봐, 이때. 강을 뜨 건너는데 음력은 6월이고 양력은 7월이요. 응? 지금 음력 6월이지?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이 우통을 싹 벗고 노를 젓는데 보니까 흉터가 있어. 덩어리가 자기하고 같은. 이제 한 4, 50년 흘러버렸으니까 잘 모르잖아. 정서까지 되려면 한 60년 됐으니까 한 50년 이상 흘러버리면 잘 모를 거 아니야. 뱃사공 혹시 성함이 뭐여 오니까 저 배탁이 올시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이고 이 사람아. 아, 내가 배도네 배도. 어? 내가 정성되는 줄 아는가? 예, 압니다. 근데 아는데 왜 안 찾아서 한 자리 줄 텐데 이 고생 안 하고.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겠어 안 가겠어? 보통 사람 같으면 가 안 가? 가지. 그 요새 같은 뭐 국무총리만 해도 알아줄 텐데 정승이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대로 군수는 안아주지. 골. 근데 그 뱃사공이 멋있어. 형님은 복을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얼마나 국가 경영하려고 힘이 돼요. 나는 오고 가는 사람. 이렇게 길손 건네주는 것으로 보람과 낙을 삼습니다. 에? 비록 그 뱃사공이지만은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아. 부러워 안 해. 또 그 배유도 멋있지 않아. 좋은 일하고 정성도 그 아무나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것이라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보람을 느끼자. 그 말이야. 나는 농사를 지도 멋지게 짓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거기 가서 마음 닦고 깨쳐버리면 부처님이니까. 에? 그리고 가정에 화목하고 에?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이들한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또 존경받는 불자가 되는 거. 그 길이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 거라. 에? 자기 분수에 바라지 마라 그 말이야. 넘치면 안 돼. 가난하게 살면서도 떳떳하고 부자로 있으면서도 좋은 일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무슨 공부이 다 할 수 있어. 백천산매 도는 수로. 예,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다 나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또 내 이웃을 믿고 전부 내 몸처럼 믿자 그 말이에요.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육도 중생이 타내 아님 없다.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가 뭐라겠어요? 상구벌의 하와중생. 상구벌의 하와중생의 결과가 뭐요? 상마가정. 항상 하고 영원하다. 이걸 믿어. 항상 즐거워야지. 어떤 경우라도 전화해보고 생각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 한 번도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내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천부 청정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더럽다 깨끗다 분별한 거요.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 그라. 오늘 됐지?